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세권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은 그중 두 번째 책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책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늘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포기하더라도, 그것 단 하나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 나의 직업과 사회적 인간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과정을 포기하고, 원점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가치 있는 명확한 목표나 인생의 목적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과감히 헌신하겠다라는 결정을 할수 있을까?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목표나 목적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 오늘 책을 추천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올리는 것은 사실 이 주제는 오늘 추천드리는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게 뭘까요? 자유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그래서, 진짜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 제목은 '갈매기 꿈'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딱세 권의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할 때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추천드리는 이 책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에게? 겨우 갈매기 꿈? 이거 옛날 어렸을 때 읽어본 것 같은데? 하신다면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다시 읽어보시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 책을 쉬운 책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어본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책 속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는 그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을 담은 책보다 더 깊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삶의 목적, 살아가는 방법 등을 말하고 있는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봐도 명쾌한 답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읽을수록 혼돈 속에 빠지고 길을 잃게 만드는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이 두껍고 문장이 어려울수록 사실은 결론이 애매모호하거나 별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을 위한 말, 글을 위한 글, 온갖 어려운 단어와 문장으로 써놨는데 사실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쾌하지 않은 메시지가 가득한 책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갈매기 꿈이 책은 단한 문장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수백 페이지 이상의 인생론을 담은 어, 그런 책의 핵심 액기스만 뽑아놓은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짧습니다. 갈매기 꿈은 언뜻 보면 별거 아닌 책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깊은 생명수가 펑펑 솟아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아직 이만한 책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책 베스트 3 중에서 이 책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을 큰 구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을 읽는 포인트이고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큰 구조와 흐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미기 꿈은, 세 어,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는 인생의 3단계 성, 어,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막은후 a 마이, 즉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이1막에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조나단 갈매기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질문을 던지죠. 갈매기로서 태어나 하늘을 난다라는 것, 도대체 하늘을 난다라는 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나는 것이 진정한 비행인가? 여기 일막에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조나다는 거의 먹지도 않고 하늘을 날면서 그러한 질문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즉,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투쟁은 아주 절실한 어떤 투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갈매기 전화단은 먹는 것조차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열고 엄청난 자기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그 전하단 갈매기 노력, 그 분투가 다른 갈매기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갈매기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추방당하죠. 그러니까 이후에마이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던 갈매기 그로 인해서 추방당하는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그것이 1막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막은요 자발견입니다. 자발견하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여기서 갈매기 조나단은 스승을 만납니다. 두 명의 스승을 만나죠. 그 스승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비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난다라는 것, 하늘을 난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조나단이 그렇게나 찾고 헤매던 바로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단이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내용이 여기 기가 막힌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한 문장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다. 생각처럼 순간적으로 나는 것은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네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정말 전율 같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장된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 쉽고 짧은 문장으로 그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 저도 책을 쓰는 작가고 하지만 이런 문장을 보면 정말 감동,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리차드 바크는 정말 위대한 인생의 진리를 이 짧은 한 문장에 너무나 쉬운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저는 읽을 때마다 진짜 짜릿짜릿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책 속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막입니다. 산막은 자신이 깨달은 진정한 자유의 자유를 실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을 다른 갈매기들에게도 알려줍니다. 다른 갈매기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있는 선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1막, 2막, 3막 이 과정이 어쩌면 이렇게 인생의 어 자실행이라고 할까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을 너무나 명쾌하고 정확하고 어, 깊은 메시지를 담은 그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 어떤 삶의 진리, 즉 진정한 자유를 다른 갈매기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기 좋겠습니다. 이제 어, 이 책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전하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단의 고민과 투쟁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조나단이 했던 고민, 조나단이 발견했던 그 어떤 진정한 의미, 그 다음에 자유,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궁극적으로 조나단이 발견한 삶의 진리, 즉,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실천하겠다는 자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매기 꿈은 최고의 인생론을 담은 정말로 위대한 책입니다. 쉽지만,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책의 분량은 적지만 이 속에 담긴 메시지는 굉장히 깊고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냥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저는 감히 이 책은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시시한 자기개발책이 아니라 삶의 위대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받아왔던 모든 감사, 감동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감히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씹어가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